올해 달라진 점은 26점, 뭐 26도 그 정도 맞춰놨거든요. 메이팅에서 이 친구 알이 보이더라고요. 이거 왠지 거뭇거뭇한 텐저린이어가지고 임팩이거든요, 임팩. 잘 나올 것 같은데 크로스 해줬어요. 그냥. 이렇게 얘는 레벨들이고 퓨어도 하고 꼬리 주면서 보는 거 빨간 캐롯일 거예요. 와, 풀캐롤라인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파버즈입니다. 제가 레오파드 개코 자꾸 이제 요즘에 안 하시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레오파드 개코 근황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 뭐 안 찍은 게 아니라 너무 레게는 많이 찍어가지고 찍을 게 없었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뭐 알도 엄청나게 나오고 뭐 이제 우리 비디비 하사 그 불만다도 역대급 발색하고 베라 나와주신 번식도 들어가고 새끼들도 많이 부화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브이로그 겸 여러 가지 개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네. 일단은 비디비 H 코드네임입니다. BDBH 베란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번식이 들어갔어요. 물린 상처가 있는데 색깔이 오늘은 그냥 나쁘지 않네요. 원래는 더 붉은데 얘는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. 지금 오늘은 좀 온화한 발색. 원래 막 머리 타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검붉게 타 들어가는데 오늘은 좀 이런 색깔을 띄고 있네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베란이 와가지고 이 벨리가 보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벨리 꽉 찬 거 봐. 벨리는 원래 보여요. 좀 물렸어요 이렇게. 상처가 아유, 나는데 마데카솔 발라줘.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딱히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. 마데카솔 발라주시면 돼요. 맞잖아요. 분말된 거 해주시면 더 좋고. 분말된 거? 솔직히 자연 치유 잘 돼요. 아, 딱 치면은 계속 그냥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꼬리 자르면 바로 나오잖아요. 네. 크게 걱정 안 하시면 되고 좀 깨끗하게만 키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뭐 꼬리 부절이나 상처가 있을 때 청결하게. 네, 청결하게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. 이 친구 이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내가 이건 비밀. 아, 그래요? 네. 맞는 타입이 있어가지고 걔는 비밀로 그냥. 아, 이거는 이제 영어 비밀입니까? 얘만 비밀할게. 아, 예. 이 친구도 지금 이제 베란이 와가지고 매번 보여드리는 친구인데 알 보일 때가 됐어요. 얘는 그리고 바로 메이팅 순수히 받아줘서 이게 베란이거든요. 이게 또 빨간 거 살짝 보이시려나? 네. 베란이. 그리고 베란이랑 알이랑 구별하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란을 뭐 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베란은 그냥 정원, 정원이고 그냥 빨간빛 돌고. 네. 알은 어떠냐 하면은 알은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타원으로 길쭉하게 나와요. 이게 베란, 동그란 거 정원이 베란. 이 알이 지금 가진 거거든요. 알 가진 친구인데 알은 절대 정원이 아니에요. 잘 안 보이죠? 벨리라서. 실제로 보셔야 돼. 아, 얘가 진짜 붉은데 꼭 이럴 때 탈피가 와요. 오랜만에 좀 영상 좀 찍으려고 하면 얘가 요즘엔 가장 빨갛던. 네, 발색이 좋은 것 같아. 와, 진짜 붉어요. 얘도 지금 이제 알 가지고 있고 3차 산란 대기 중입니다. 귀엽죠? 레겐 앞에서 보면 스마일 느낌. 그러니까 입이 좀 웃고 있어요. 그리고 얘네 후손들을 또 보여드릴게요. 불만다들 뽑은 애들이 있는데 만다린이 어릴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벌써부터 퀄리티 확정. 그냥 아, 벌써 끝! 끝판왕 끝! 더 이상 설명 없어요 이거는. 이게 어느 정도로 빨개질 거냐면은 저 BDBH 있잖아요. 제 어릴 때보다 얘가 지금이 더 빨개요. 아, 진짜요? 그 정도로 불만다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태어났을 때는 얘네 좀 태어난 조금 그래도 됐어요. 며칠 축양이 돼가지고 다 요런 비슷한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보시면 꼬리 잘 줌 얘기 좀 해주실래요? 꼬리 줌해서 보면 빨간 캐롯일 거예요. 와, 풀캐롯라인이기 때문에. 아, 그러네요. 네. 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완벽하게 확정된 친구. 귀엽다. 얘는 조금 더 키워봐야 되는 친구들. 근데 보면은 패턴 보면은 어릴 때는 좀 이런 좀 세로 적은 세로 뭐 점점 있는 패턴이 좀 이쁘거든요. 근데 밴드형 타입들이 훨씬 퀄리티가 색은 더 잘 올라오더라고 나중에는. 그렇죠. 어릴 때는 그런데. 그리고 제가 순놈을 웬만하면 안 뽑잖아요. 순놈 알이지 이거밖에 아직 이거밖에 없거든요.
정말 중요한 애들만 넣는 거란 말이에요. 순놈에서도 이제 불만다가 또 나왔는데 얘네도 이제 오. 우와 깜짝 놀랄만한 퀄리티가 그러니까. 우와. 아, 좋습니다. 대박이네. 이거는 근데 솔직히 3월 18일날 태어난 건데 전문가들 아니면 좀 구매하기 힘들겠다. 힘들죠. 네. 네. 많이 본 사람 나중에 컸을 때가 중요한 거니까. 색상이 말이 안 돼요. 그냥 그러니까. 지금 이 나이 때부터 보면 진짜 좋다. 이런 네. 애들이 저렇게 빨개진다는 거잖아요. 많이 빨개지. 네. 더 빨개지겠죠. 올해 같은 경우는 제 타입 더 잘 올해 타입을 더 잘 맞췄어요. 작년에 아주 실패해가지고 살짝. 아 그래요? 슈텐벨 같은 경우도. 보시면 색감이 좀 다를 거예요. 이게 바로 태어났을 때, 이게 오늘 태어난 거. 뭐였죠? 이거는 일주일 된 거. 그러고 색깔이 더 올라왔죠. 얘네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태어났으니까 3주 정도 됐네요. 예. 이렇게 색깔이 이제 3주 차이가 금방 크네. 색은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는 더 좋은 애들이에요. 이 친구는 레드데빌이랑 저 슈텐벨이랑 붙였거든요. 레드데빌끼리는 좀 번식하는 거 비추드리는 게 인브리딩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쪽은 다른 벨 쪽, 다른 벨을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올해는 일부러 그냥 그렇게 했어요. 지금 벨이 많은데도 다 산란 들어가고 있긴 한데 많이 크로스 해줬어요. 이렇게 레드데빌이고 피오도 하고 이제 뭐 제가 뽑아놨던 그때 데빌스톤 구매랑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. 우와. 다시 아예 가졌거든요. 야. 저희 순놈이 워낙 좋아가지고 총 3마리의 순놈을 돌렸어요. 레드 데빌 그룹에는 한번 섞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인간에서 섞어준다. 그래서 불만다벨을 저번에 만든 거거든요. 그 뭐랑 뭐 섞은 거죠? 저 파일이랑 슈텐벨이랑 한번 섞고 해 작업해가지고 뽑은 거예요. 아. 그리고 또 다른 그 블러드 만다린벨 형이 만든 거네? 별거 아니에요. 뭐 그 만드는 거 뭐라고. 블라에다가 만약에 텐저린 섞었어. 근데 좀 블라 검붉은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나와요. 그래서 올해는 좀 몇 개 섞어놨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 대박. 일부러 패턴리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피 아까워서 적당히 섞었는데 얘네 붙였어요? 네. 이거 왠지 거뭇거뭇한 텐저린이어가지고 임팩이거든요. 임팩 잘 나올 것 같아. 메이팅 성공했고 대박이다. 새쌍용도를 제가 붙여놨어요. 이 새로운 라인 나오면 이제 끝장 나는 거 아니야? 이제 좀 더 좋은 텐저린을 뽑을 수 있겠죠. 뭐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하다. 어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뽑았거든요. 느와르랑 블랙나이트랑 해가지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. 아니라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어. 오랜만에 한 거. 이거 손님분 건데 메이팅하고 왔거든요. 색깔이 요렇게 진짜 좋다. 와 아토믹 쥐지. 야 얘는 진짜 발색 좋은데? 응 좋아요. 메이팅에서 이 친구 알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예정대로 블랙나이트들은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니까 알은 다 잘 나오고 있어요. 그냥 이제 어떻게 새끼들 퀄리티 구워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키우고. 그래 또 올해 달라진 점은 26도 그 정도 맞춰놨거든요. 평상시 뭐 27.5도 했었는데 한 1.5도를 좀 낮췄어요.